계속해서 항의를 해서 결국 가까스로 모두 다 내린 후에도 이 위험한 버스의 질주는 계속되었고 결국 이와 같이 의식을 잃으면서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. 네, 과연 이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발생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? 그 진짜 모르겠네, 진짜 모르겠네. 저혈당? 쇼크, 쇼크! 저혈당? 네, 저혈당이면 손도 못 쓰잖아요. 그래요? 일어나지도 못해요. 저혈당 권혁상 쇼크. 교수님? 네, 맞습니다.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였습니다.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하면 보통 70 이하로 됐을 때를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사건 당시에 운전기사의 혈당은 39밖에 안 됐던 겁니다. 사망에 이를 정도. 근데 교수님 사실 쇼크라고 하면 바로 쓰러지는 걸 생각하는데 운전을 하시다가 쓰러지셨거든요.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혈당 70 정도에서부터 서서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인 39까지 마치 몽롱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듯이 운전을 하시다가 39가 되는 순간 아까 보신 화면과 같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사고가 난 것이죠. 근데 예방 방법은 없나요? 사실 70 정도의 저혈당이 오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고 뭔가 단 것을 찾게 됩니다. 당 떨어진다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항상 특히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혈당에 대비해서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 주스나 또는 사탕, 초콜릿 같은 것을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아~ KBS